안녕하십니까 마사진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말로 오르도기 당장상입니다. 오늘 드릴 곡은요 우리 기스트인지 고스트인지 감스트인지 하시는 분이랑요 우리 피처링으로 우리 민호님 참여하시는 마사진 띄고 기스트인지 고스트인지 감스트인지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마사진 띄고 민호님 검색하시면 영상 졸라게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나올 겁니다. 너마 잘하셔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 박수자 여러분들 모두가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두가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아케포켓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잡아야 되는 코너 할 것이다. 여러분들 보니까도 주의 보기 편한지 물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 C 메이저 세븐입니다. 오른쪽에 줄번호 코드 이름 옆에 써 있습니다. 5432. 어 야스. 다음 코드는요 D11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냥 D코드라고 아셔도 되고요.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쵸? 2번 손가락 빠큐 손가락으로 잡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코드 1번 손가락만 하나 번째 두 번째 눌러가지고 B 마이너 코드입니다. 그쵸? 그래서 5, 4, 3입니다. 다음 코드는 E 마이너 잡아주시고요. 6, 4, 3, 2 코드는 이렇게만 잡으실 줄 아시면 이 노래 질 수 있습니다. 오늘 경험에서 두 가지 알려드릴 거고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노래 정말 좋고 중독성 있고 정말 매력적이니까 꼭 모르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요. 오늘 다 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경험에서 1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듬이 이런 느낌입니다. 세, 네. 아시는 분들은 벌써 완마하셨을 거란 말이죠. 요게 이제 메인 리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알려드리고 경호씨 이번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는 치시기 전에요 리듬부터 숙지하셔야 됩니다. 리듬은요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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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입니다. 해볼게요. 시면 세면 5, 4, 3 치실 거예요. 그래서 5, 4, 3이 그 다음에 4, 3이 치신 다음에 퍼커시면 치실 거예요. 그 리듬은 따다 치 요런 느낌 따다 치 그쵸. 다음 코드는요 아까 D11이라고 말씀드린 거 잡으시고 4, 3, 2 치시고 그 다음에 3, 2번을 치시고 퍼커시브입니다. 근데 여기 리듬요 앞에 따가 좀 길어요. 아까는 따다치였어요. 이번엔 따다치 그쵸? 첫 번째 따가 좀 끌리죠? 따다치 다시 시부터 한번 해볼게요. 따다치 따다치 그쵸? 요런 느낌입니다. 다음 코드 B마이너 잡아주시고 여기도 두 번째 리듬과 똑같아요. 따다치 여기까지입니다. 코드 그러면 3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3, 4 따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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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번호 말씀드리면은 532 432 퍼커시브 432 32 퍼커시브 532 432 퍼커시브 그쵸. 베이스는 코드 처음에만 쳐집니다. 다음 C코드는요 5432 쳐주신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432를 빵 또 쳐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셋 넷 따다 측 따다 측 따다 측 따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맨 마지막에 따따 마지막에 좀 길어지는 거 숙지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셋, 넷, 따다, 칙, 따다, 칙, 따다, 칙, 따다. 이해하십니까? 요렇게 먼저 한 바퀴입니다. 경호씨 1번이 아니라요. 한 바퀴를 먼저 줬어요. 두 번째 바퀴는요, 맨 마지막 코드가 우리 C7이었어요. 그쵸? 맨 마지막 코드만 C7에서 E마이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게 두 바퀴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바퀴 한번 해볼게요. 리듬 똑같아요. 셋, 넷, 따다, 칙, 따다, 칙, 따다, 칙, 따다. 요렇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두 바퀴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건데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빠르게도 해볼 거고요. 조용히 하고도 한번 해볼게요. 총 세 번 한다는 겁니다. 네, 네, 따다, 측, 따다, 측, 따다, 측, 따다, 따다, 측, 따다, 측, 따다, 측, 따다. 빠르게 보면 세, 네, 따다, 측, 따다, 측, 따다, 측, 따다, 따다, 측, 따. 조용히 하고 해보면 세, 네. 요겁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 1번입니다. 사실 요것만 치고 있어도 노래가 끝나겠지만 요것만 알려드리고 가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아, 2번입니다. 2번은 요런 느낌이에요. 세, 네. 요것도 이따 노래 틀고 할 때 보시면 느낌 되게 괜찮을 거예요. 리듬은요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 요런 느낌이에요. 눈치채신 분들은요 이게 다 싱코페이션으로 코드가 다 이렇게 맞물려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리듬 다시 해보면은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 첫 코드를 제외하고 계속 다음 코드가 좀 빨리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끌려요. 예, 그러다 보니 그거 캐치하려고 한 번 더 봐요. 셋, 넷, 따, 따, 따.
그쵸. 그리고 오른손 치는 줄번은요, 이 3번 줄, 2번 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 3, 2, 4, 3, 2, 5, 3, 2, 5, 3, 2 이런 느낌의 3번 줄, 2번 줄을 포인트로 둔 겁니다. 그리고 코드를 이렇게 설정한 것도요, 2번 줄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포인트가 되는 그런 코드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서 2번도요, 아까 우리 코드 진행 똑같아요. C, D, B 마이너, C, 두 번째 밖에는 C, D, B 마이너, E 마이너로 가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3, 4, 5, 3, 2, 4, 3, 2, 5, 3, 2, 5, 3, 2, 5, 3, 2, 4, 3, 2, 5, 3, 2, 6, 3, 2가 되겠죠? 2마이너는 6-3-1로 쳐주시면 됩니다. 6-3-1 치니까 이거 손가락 두 개 다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냥 잡으세요. 느리게 한번 하고 빠르게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넷! 아래 호! 요겁니다. 빠르게 하면 넷! 넷! 요와 경우에수 2번입니다. 요 1번과 2번을 적절히 섞으시면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2번이 별로신 분들은 1번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영상 봐봐 임마. 네, 그래 아니고 진짜로. 제가 적당히 이 두 개를 한번 섞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입맛에 맞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놀이터 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경우에수 1번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도 나 감튼지 하시는 분과 미노잉님이 참여하신 너나 잘하 시원한 노래를 칠 수 있습니다. 경우 두 가지 가지고 정말 뿌듯하고 상쾌하고 깔끔하고 섹시하게 칠 수 있으니까 연습 두 개 다 하셔가지고 노래 틀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되죠. 엉망성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르시루스.